해물 있잖아요. 뭐 개구리나 멍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은 걸로 잘 고를 수 있는지 생각보다 이따만한 게 손질하고 나면 이만큼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어떻게 고르는 게 좀 좋은 걸? 작년 같은 큰 게 살이 많은데 요즘 시기는 주말살에 살이 더 많다. 네. 손님들이 이렇게 깨진 걸 안 좋아하는데 안 깨진 건 계속 달라고 했었다고. 근데 네. 저희는 손해요. 왜냐면은 피로수 빠져버리면 한 번에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얘는 멀쩡한데 껍질 무게만큼 이득을 보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껍질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미 부셔져 있기 때문에 안 사도 된다. 이런 게 있네요. 오늘 운송 상태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루 루틴을 다 팔아버려요. 재고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얘네가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에요. 손질해가지고 죽은 거 다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잡는 거예요. 아니 몇 마리 안 되는 것 같은데 금방 1kg예요. 16마리, 7마리.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이게 살았는지 보고 얘는 지금 보니까 막 움직이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죽었는지 한번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고 골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홀쭉한 애들이 오히려 좋다고 들었는데 홀쭉한 애들은 네. 안에 있는 와달 다 뱉어놓기 때문에 아~ 하루 안에다 못 먹고 그 다음날 살이 다 하얗게 퍼져버려요. 살수는 좋은데 천도면에서 네.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게 빵빵하는 여기 이제 물이 차가지고 여기 보이죠? 짜니까 물이 나와요. 짜니까 물이 나오는데 안에 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양은 적겠죠? 근데 얘는 물이 없고 조금 약간 딱딱한 느낌인데 얘를 한번 뒤져보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거가 이렇게 살짝 긁으면 환해가지고 까시 세우는 느낌. 이런 두 개가 있으면은 이쪽을 고르는 게 이득이 있어요. 얘네는 이제 400g을 한 근으로 하는데 두 마리밖에 안 올라가는데 한 근이에요. 같은 간에 해삼 한 근이랑 멍게는 특별히 고를 건 없어요. 이거 따놔야겠다. 소리 많이 나는 게 이게 통영거예요. 통영 이게 살수율이 좋아요. 이게 미끄미끄한 또 멍게가 있어요. 그런 이런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 살수율이 한 20%에서 나오면 요거는 한 35% 나와요. 차이가 없어요. 허영할뻔한 거랑 두근두근한 게 있으면은 무조건 이게 7마리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 1kg예요. 생각보다 무겁네요. 개구는 특별히 잘 고른 거 같고요. 사이즈가 좀 큰 게 살수율이 더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예. 약간 얘는 벌써 좀 말라 죽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왜 안 좋은 거예요? 가운데 완전 없어요. 픽 안에 오 뭐야 이거 다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벌써 내장이 안 보이세요. 튀어가면 지금 뭐야? 튀어하고 오늘 안 튀어하지 않아요. 나한테 오줌을 싸고 있었어. 이렇게 색깔이 좀 딱 봐도 이쁘고 그런 게 있어요. 탱탱하고 크기가 이제 워낙에 들뜬다 그래서 코를 진짜 많이 뱉어서 무게를 재기가 애매해요. 소세지였는데 벌써 지금 허물허물 있어요. 자 지금 요게 이제 10,000원어치. 개불은 무게랑 상관없이 마리수로 팔 것도 그러니까 잘 고르는 게 이득. 이게 세종의 손질이 생각보다 떠나졌다고 해요. 숟가락 같은 이런 도가 있어요. 숟가락인 줄 알았는데 숟가락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팁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숟갈 넣어가지고 그냥 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다시 오면서 두 번 그러면 이제 따졌어요. 그러면 다시 세 번 네 번 딱 따져요. 개도 있네요. 이거 싱싱한 개가. 개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제가 보기엔 저희가 먹은 것 같진 않고 이게 입을 벌고 있을 때 살짝 들어가지고 아...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한마디로 보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빵인가? 자취생이에요. 자취생. 만약 일반 소비자들 깔 때 방법도 알려줄게요. 기술자 아닌 이상 이게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해가지고 그 대신 살수율이 좀 적게 나온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기면 돼요. 손으로. 아, 간편하게. 껍질은 걸, 이 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까는 거는 약간의 이제 날개가 좀 덜 나온 것 뿐인데 어차피 알맹이는 겉이 나와요. 그 보면은 새 불이. 우와! 그러니까 진짜 백조의 호수. 완전 이거 새. 새조개. 사장님 왜 개는 저기다가. 데콜레이션. 일단 뺄게요, 개인 또. 얘는. 나중에 이것들 말 나오니까 정확히. 이거 대박이네. 300g. 3분의 1도 안 나오는데. 와. 껍데기가 이렇게 부어요. 이거 바로 샤브샤브 해서. 아니, 안 돼. 큰일 나. 안에 있는 내장 모래를 다 제거하고 심어주세요. 이 부리 밑에 이제 까만 부분. 여기가 지금 못 먹는 부분이라고. 방법은 두 가지인데, 간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잡아 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거는 100% 제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을 여기 보시면 부리에 이 반대 방향을 칼을 1천 대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뻘이 보입니다. 이 뻘은 부리 밑에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진짜 제대로 안 됐겠네요. 예, 그럼 어차피 제 입으로 들어가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하는 게 낫겠죠. 와 진짜 완전히 이게 입으로 들어갈 뻔했어. 아까 요거 손오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도 아마 깨끗하게 제거되긴 됐는데 그래도 혹시 못해 이 뻘이 아... 좀 남아있습니다.
보이시죠? 밖에서 할 때는 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그냥 짜시면 돼요. 와. 80g 남죠. 2m. 1kg 쌌을 때 겨우 5분의 1 나왔어요. 5분의 1. 네, 세조개는 이제 보니까 1kg 쌌을 때 200g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해삼은 일단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꼬리예요. 꼬리. 배를 가운데 가르고 오. 이제 내장은 이제 뭐 드실 분 드시기 와다 고노 와다니까. 아, 예. 아 얘가 그 고노 와다. 예. 이 죽인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주둥이 쪽 이쪽으로 기준해 가지고. 아니에요 했어요. 그렇지. 이거 내장이 좀 많이 나오네. 이게 정확히 해삼의 뭐예요? 창자라 보시면 돼요. 창자. 이게 바쁘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멍게랑 향이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귀한 고노 와다 해삼 내장. 드실래요? 자연환경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짜요. 이게 내장만 뺐는데도 크기가 지금 무게가 지금 한 1.5배 차이 나는. 뒷면이 좀 약하니까 이쪽으로 자르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네, 잘라드릴게요. 맛있겠다. 이제 무게를 재셔야 돼요. 너무 적다. 대박이네. 400g에서 140g 정도. 해삼을 아까 봤죠. 이따만한에도 있고 이만한에도 있고 이게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에 따라서 얘는 좀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잘 나오면 뭐 한 200g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안 나오는 건 100g도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써서 더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참 먹는 건 물 먹이에요. 잘라보면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것도 많아져요. 여기는 보시면은 잘, 여기서 이제 모양 그대로 쏙 나와요. 흔히 제일 맛있는 거. 아 그래요? 여기 쫀득쫀득해가지고 이 어금니를 해가지고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알맹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짜지 않을까요? 약간 짜요. 약간 멍게는 역시 아니야. 멍게도 해봤는데 멍게도 역시나 이 한 접시를 다 못 채워요. 뭐야 200g 멍게도 200g이야? 다들 물이 들어있는 애들이라 차이가 커요. 뭐 150에서 뭐 250 왔다 갔다 하겠지. 나는 분명히 이따만큼 샀는데 올려주는 걸 보면은 요거밖에 안 돼. 그니까 이게 사기 먹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원래 이거밖에 안 나오는 애다. 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돌처럼 생겼어요. 돌멍게. 이것도 한번 까볼게요. 소주잔으로 많이 쓴다고 하니까 180? 아 이거는 간단해요. 딱 전 가운데만 반 잘라가지고 하시면 돼요. 뭐 내가 좀 소주를 좀 많이 먹겠다 그러면 3분의 2죠. 잔의 크기, 그 자기 주량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하면 돼요. 약간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오. 잘라면은 열대 과일 같아요. 열대 과일. 그 막 패션 후르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당겨요. 그냥 오케이 하는 식. 오. 아 이런 느낌. 네. 됐어요. 예, 이렇게 내리시고. 짜지 않을만해요. 어, 짜. 손질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겉에 있는 뻘, 여기 똑같이 있는 이런 지저분한 뻘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지워가지고. 여기 다 손질된 겁니다. 아, 한 마리 얼마예요? 그럼? 보통 한 마리가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5,000원짜리니까 요거 너무 조그매서 이게 좀 고기가 달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재볼게요. 뭐야? 한 칸. 20g. 한 칸 중에 한 칸. 20g. 200g이니까는 10% 갖다 사네요. 와, 5,000원에 소주잔 두 개 사는 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끝에 다리 하나 여기 살짝 이렇게 쭉 빼고 안에 자르고 내장입니다. 풍선 뭐예요 이게? 물. 아 물주머니. 예 물주머니. 여기 안 자르시면은 네. 내장이 깨끗하게 안 벗겨져요. 한쪽으로만 하면. 아. 그래서 둘 쪽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고무 스킬러 같은데.
저 얘는 왜 까매요? 짜파게티, 짜파게티. 얘는 완전 색깔이 짜파게티인데, 이거는. 해초나? 녹조를 많이 먹어서 이게 좀 까만 것 같아, 제가. 아, 그냥 먹이 차이. 이따만 했는데. 잘라놓으니까는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얘가 제일 조그만 했는데 이만큼 나고. 자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젓가락 집히기 편할 때는 이게 사선으로 자르신대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집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자르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자르나요? 예. 그렇게 질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얇게 자르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솔직히 모양이 이거보다는 여기 또 먹을 수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예. 이제 맛도 다른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맛은 똑같습니다. 맛은 차이가 있는 게 여수 개불이, 이게 노란 개불이 있어요. 네. 그거는 좀 맛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색깔하고 이거는 전혀 무관하고 달짝지근해요. 아, 노란 개불 많아가지고. 진짜 양이 진짜 적어요. 어떻게 좋은 걸 고를 수 있는지나 실제 손질했을 때 살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다들 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 있어서 오차가 되게 큰데 시장 가서 직접 골라도 보고 양이 너무 적다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 잘 복습하세요.